그럼 여기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기존에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도의선을 구했고, 근데 역세권 사업이 좀 지금 이제 성동구에서 좀 아쉽게도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네. 다시 이제 동의서를 신속통합계획으로 이제 다시 구해서 가는 조건이 맞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,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차피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게, 주변에 이제 노후화된 것도 많고, 개발 들어간 것들도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여기는 어쨌건 낙수 효과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개발이 들어감으로써 여기도 개발이 진행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는 지금까지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, 전부 다 평지입니다. 구릉지나 맞아요. 언덕배기가 없어요. 그래서 시공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. 그런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죠.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좋아하는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네.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평지라든지 아니면 반듯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사하기 이제 시공하기 편하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굉장히 이제 원하는 조건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